하지만 용량이 512GB이고 그리고 10코어 CPU, 16코어 GPU.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애플이 깜짝 발표로 애플 M2 프로, M2 맥스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 맥북 프로 16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애플 M2, 그리고 애플 M2 프로를 탑재한 맥미니를 공개했습니다. 기존과 크게 디자인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어서 이번에는 따로 발표를 하지 않고 가볍게 보도자를 통해서만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 과연 살만한 제품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포인트는 새로운 칩셋이 들어갔다는 거죠. 애플 M2 프로는 10코어 또는 12코어 CP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8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존 M1 프로 대비 최대 2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보였던 애플 M2의 2배에 달하는 200GB per second의 통합 메모리 대역폭과 최대 32GB의 통합 메모리를 갖춰 대형 프로젝트도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9코어로 구성 가능한 차세대 GPU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30%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럴 엔진은 40% 정도 빨라져서 영상 분석이나 이미지 프로세싱 등 다양한 머신러닝 작업을 한층 더 빠르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 M2 맥스 같은 경우는 더욱 향상된 GPU가 특징인데요. 최대 38코어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M1 맥스 대비 최대 30%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2 프로의 2배에 달하는 400GB per second의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포함하고 있고요. 최대 96GB의 통합 메모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M2 맥스는 12코어 CPU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개의 고성능 코어, 4개의 고효율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1 맥스 대비 최대 20%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성 부분에서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기존과 단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서 한층 빨라진 무선 연결 속도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첨단 HDMI 포트를 제공해서 최대 60Hz 8K 디스플레이 및 최대 240Hz의 4K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XD-XC 카드 슬롯, MagSafe 3 충전 포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보다 다 1시간씩 증가된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 14 같은 경우는 동영상 재생 시간이 최대 18시간으로 기존부터 1시간 늘어났고, 무선 인터넷 브라우징도 최대 12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16은 동영상 재생 최대 22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고, 무선 인터넷 브라우징은 최대 15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14는 279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용량이 512GB이고 그리고 10코어 CPU, 16코어 GPU, 그리고 충전 속도가 67W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 단계로 가면은 349만원인데 12코어 CPU, 19코어 GPU, 그리고 1TB의 저장 공간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96W 전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중간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고사양으로 가실 분들은 M2 맥스로 가시면 되는데요. 42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16 같은 경우는 349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저장 공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트리 모델은 512GB로 시작하고요. 이거보다 중간 모델은 1TB입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 16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1TB를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76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예 고사양으로 가실 분들은 M2 맥스 모델로 가시는데요. 484만원입니다. 그리고 애플 M2 프로를 탑재한 맥미니도
공개가 되었는데, 이것도 뭐 기존과 디자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성능적으로 많은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맥미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능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모델이었잖아요. M2와 M2 프로가 탑재됨으로써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2 같은 경우는 4개의 고성능 코어, 4개의 고효율 코어로 구성된 8코어 CPU 그리고 10코어 GPU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24GB의 통합 메모리와 100Gbps의 대역폭을 갖추고 있어서 고성능의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M2 맥미니는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를 가지고 있고 최대 2대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A 포트 2개, HDMI 포트 1개, 10GB의 옵션이 있는 1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을 지원하는 업그레이드된 헤드폰 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가진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M2 프로를 탑재한 맥미니 같은 경우는 8개 고성능 코어와 4개 고효율 코어를 갖춘 최대 12코어 CPU를 탑재하고 있고요. 최대 19코어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2 대비 2배에 달하는 200Gbps의 메모리 대역폭, 그리고 최대 32GB의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단자도 애플 M2 프로 맥미니는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4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있고요. 최대 3대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8K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USB A 포트 2개, HDMI 포트 1개, 10GB의 옵션이 있는 1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을 지원하는 업그레이드된 헤드폰 잭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을 지원해서 빠른 무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가장 엔트리급 모델은 애플 M2 칩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8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가성비 좋게 잘 나왔습니다. M2만 돼도 사실상 웬만한 PC를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장관이 256GB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가볍게 사용할 그런 PC로는 최고의 선택지라 보이고요. 이왕이면 중간 모델인 애플 M2 칩이 탑재된 모델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얘는 저장관이 512GB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가격은 112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M2 프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가격이 17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애플은 기존과 디자인적으로 큰 달라진 점은 없지만 성능적으로 대폭 향상을 시켜서 말도 안 되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인텔 CPU를 가진 모델과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최고의 PC들이니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